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8대 광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네, 자체 그렇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짧은 기간에 자체 평가를 한다기는 좀 무리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 구성 이후에 3회 정도의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기간 동안에 약 4,880억 추경 예산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5분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성명서 특히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이곳 빛골 광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국비 부족분을 저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그리고 또 정치권을 방문하고 또 여야 또 상임위원들을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했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의장으로 계시면서 이 어려운 네.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이 참 많았었죠. 네. 저희들이 8대 의회가 23명의 네. 의원으로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초선 의원들이 20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 또는 시민단체에서 뭐 우려 반, 걱정 반 그 자체가 어려움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언급하신 그 우려들,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의 또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초선 네네. 의원이 대부분인데 네네. 이런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의 경험만 부족할 뿐이지 네. 전문성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냐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8대 의회에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례기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찬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와 의원들 전문성 확보에 지금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광주시에는 참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 현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찝어주시고 네. 또 함께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사업들이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지금 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도이철도 2호선 네. 공론화 문제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강주역 일자리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산적돼 있는데요. 이 도이철도 2호선 문제는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0일까지 해서 최종 가부 간의 찬반 양론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치열하게 지금 각자 입장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강주역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노사 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 강주만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그 목적인데 현재 노동계가 불참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강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주시에서도 뭔가 소통 부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광주 일자리와 관련해서 네. 이 얼마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동계 참여를 또 호소하셨는데요. 네네. 노동계 불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네. 원래 노사정 일자리 자체가 그 독일의 슈투드가르트의 아우토 5000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노사정 자체가 처음부터 협상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협의의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노동계 입장을 저희들이 좀 들어보면 처음부터 협상에서 좀 제외된 어떤 그런 기분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노동계와 협상을 통해서 원래 사회적 대타협의 어떤 목적인 노사정 일자리를 네. 좀 만들어보자. 아마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의견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네. 이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바람직한 지방 분권을 위한 이 광주시의회의 역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광주시의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는 민주인권 평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한 도시이고 그리고 지금 풀뿌리 지방자치를 타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예산권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입법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바로 자치입법권입니다. 네. 어떤 민생현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싶더라도 지금 중앙모법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로서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정책 간담회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자치분권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정책보좌관제,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 예산과 지금 교육청 예산 약 7조 정도 예산을 1년에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명이 N분질로 나누어 보면 한 의원당 3천억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네. 예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의정활동 또 저희들이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또 민생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을 접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 한 사람이 어떤 법률을 처리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정책 보좌관의 도움이 없이는 네.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여러 가지 어떤 절감 측면에서라도 입법 정책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 언급해 오셨는데요. 네네. 이 구체적인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8대 의회에서 지금 협업, 그다음 혁신, 협치 그러는 지금 의회상을 지금 내걸고 8대 의회가 출범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업 의회라는 것은 광주 그러면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도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서로 공동체 정신과 그리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협치 의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네. 네, 한 1분가량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 바람직한 의회를 위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 현문현답,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8대 의회가 무엇보다도 정책의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의원들이 열심히 간담회라든지 정책 토론을 통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 것이 제 개인적 꿈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회가 있습니다. 시민의회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특히 또 유럽에서 민주주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아고라 강정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아고라 강정인데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회 의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저희 8대 의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